혁명가가 영혼 바꿔치기. 야야 어느 책님 평소와 다른 것 같지 않아? 천원 감사합니다. 우와 우와 천원 감사합니다. 진짜 평소랑 말이 좀 다르네. 아프겠다. 자 그러면은 오늘의 콘텐츠 유닛들 연속 날로 먹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이 살짝 그렇게 좋게 들리지는 않으실 수 있겠죠. 알겠습니다. 제가 정정하고 우리 유닛분들이 저희로 어디까지 굴릴 수 있는지 보는 그런 콘텐츠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혁명군 연성입니다. 어떤 콘텐츠냐면은 그냥 저희 이제 혁명군 저희의 세계관을 그래도 대부분이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우리 유닛분들 중에서. 그래서 이 저희의 이제 연성 같은 거를 이제 여러분들의 망상으로 한번 어떤 식으로 상황극을 굴릴 수 있는지 그걸 한번 보려고 하는 콘텐츠입니다. 그래서 한번 볼까요? 예시 보고 떠오른 톰젤의 연성. 일단 재민이님은 고위 간부 자제였으니까 빈민가 사람들은 뭐하고 지낼까 순수한 마음에 혼자서 몰래 나갔는데 나가서 잭님을 만난 거예요. 그때 당시 잭님은 붉은 눈의 소녀와 행복한 나날을 보냈던 때였고요. 에? 이거는 근데 내가 세계관에서 말했었는데? 이런 적은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빈민가에서 약간 좀 특히 좀 말썽이다 얘 좀 뭔가 소란을 일으키고 다닌다 하는 그 블랙리스트에 올라가가지고 재민이가 그때 저를 처음 알았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상 사실화가 되어 있는 부분이라서 이거는 약간 좀 쓸 수가 없죠. 뭐 아무튼 어쨌든 재민이님은 빈민가 사는데 생활을 지켜보는데 손에 재민이랑 부딪혔대. 그래서 재민이가 놀라서 잭님을 쳐다보는데 잭님은 재민이가 입은 옷을 보고 더 놀란 거죠. 왜냐면 재민이의 옷이 정복은 제복이었던 거예요. 멀뚱멀뚱 계속 쳐다보기만 하는데 멀뚱멀뚱 모습마저 무서워서 냅다 손이를 데리고 튀어버린. 쟤는 왜 사과도 없이 혼자 튀는 거지 내가 무서운가 하면서 쟤는 정복을 입으면서 여기 왜 온 거지 순찰을 돌라고 시킨 건가 하는 약간 그런 느낌. 뭐 그런 상상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약간 재민이와의 첫 장면 같은 느낌이겠죠? 아무튼 다음 정보는 어떻게 되는 걸까? 리오님이 릴의 전속 비밀 단속 기간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무슨 정보가 들어오든 오직 릴에만의 정보와 공유할 텐데 물론 중간에 걸러지는 것들도 있겠죠? 주로 리오님이 검열할 건데 검열된 것들 중 재민이님의 부모님과 관련된 것들 과거 실험 자료들이나 잭님의 과거 혹은 오니님의 과거일 수도 있겠네요. 아니면 드래곤의 연구 자료라던가 그리고 그 검열된 것을 어떻게 사용하는지도 모르죠. 그대로 파괴한다던가 어디 금고 같은 곳에 보관해둔다던가 조사해온 게 리오님이 아닌 요원이 조사해 리오님에게 전달한 거라면 그 정보를 아는 사람은 더 늘어났겠네요. 그 정보를 어떻게 할지에 대한 경우의 수는 더 증가하겠군요. 아 이런 부분도 궁금해하실 수 있죠. 이거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을 해드리자면은 이거는 리오니가 설명하게 두면 안 돼. 탈선할 수도 있어.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하자면은 리오니는요 잠입을 해가지고 정보를 따오는 거 아닙니다. 리오니의 그 비밀기관의 설정은 잠입해서 하는 그건 저희 은메기농대가 하고요. 예, 그거는 저희가 하는 거예요. 몸으로 뛰는 거는 리오니 같은 경우에는 사람을 몰래 만나가지고 정보를 따고 사고 팔고 하는 일을 하는 거지 직접 잠입을 해가지고 막 은밀기동대마냥 막 그러지 못해요. 뭐 소문을 일단 먼저 따서 이제 그 소문의 끝을 쫓아서 그 사람을 만나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서로 사고 팔고 약간 뭐 아니면은 뭐 정부군에서 뭐야 정부군을 그만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그 그만둔 사람에게 어떻게 좀 협상을 하고 어떻게 좀 해가지고 거기서 몇 개의 정보를 따온다거나 약간 요런 느낌 뭔지 알죠? 그런 느낌으로 가는 거지 얘가 마음만 먹으면 다 딸 수 있다 이거 아니에요. 뭐 아니면은 사람에게서 직접 따오거나 저희가 이제 사람을 이제 택배로 보내주면은 이제 걔를 이제 진실의 방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이제 내뱉게 하거나 약간 그런 느낌으로 하는 거지 약간 좀 전투적으로 약간 요런 쪽은 아니에요. 약간 롤 포지션으로 치자면은 서포터 쪽입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이제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온유님도 정보 지원된데 그럼 리온이랑 너무 겹치는 게 아니냐 할 수 있는데 온유 형 같은 경우에는 일단 전체적인 이제 작전 지휘 그리고 암호 해독 뭐 암호 해독 같은 거 뭐 같이 할 수 있기는 하겠다만은 약간 좀 사이버 쪽 있잖아요. 좀 기계적인 부분 그런 쪽에 이제 해독 아무튼 뭐 좀 다릅니다. 뭐 그런 쪽입니다. 사람만 있다면 만하네요. 이거는 제가 쿵쿵쿵 심장 박동 소리 쿵쿵쿵쿵쿵쿵 안 죽었어 안 죽을 거고 잭 형 일어나 형 죽으면 형을 자금으로 푸딩 사먹는다 이 새끼야 안 죽어 그래 아쉽다 맞지? 제가 온유 형이었어 미안 지금 좀 어지러워서 고개 들기 힘들다 괜찮아 이제 일단 상처 좀 볼게 형 응? 미안해 뭐가? 적어도 형에게는 이런 모습 보이지 말자라고 생각했었는데 아니야 괜찮아 살았잖아 살았으니까 살아있다면 내가 뭐라도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사람만 있다면 제가 무슨 일을 당했나 보네 하긴 뭐 이런 일도 있겠죠 그죠? 힘들게 싸웠네 그래도 이긴 거 같죠? 좀 강자가 있었나 보네 혁명가가 영혼 바꿔치기 쓱 적 쓱
해냈다! 어이, 너가 한번 실험해볼래? 제가요? 응, 너도 할 수 있는 간단한 거야. 진짜 될 줄 몰랐는데, 그나저나 이 반란군 얼굴이 꽤 반반한데? 그럼 이제 정보를... 어? 재경, 여기서 뭐해? 어, 아니에요! 나바라는 딸이 더 늦으면 얼굴에 스탄 던진다! 어, 빨리 갈게! 어, 재경 왔어? 오늘 완전 늦었네. 늦잠이라도 잔 거야. 하하. 아짜고 자짜고. 재경 오늘따라 이상하지 않아? 막내는 몰라도 돼. 뭐야 이거 뭘까요? 쓱, 응, 두둥. 재경 윙. 나 여기 있는데 뭐야 누구야? 나 여기 있는데 어디 봐? 으악 누구야 서석과 이름을 으악! 아 내가 이제 정보군이지? 일단 그거를 좀 보고 말하지. 이게 뭐야? 야야 오늘 잭님 평소와 다른 것 같지 않아? 나 지금 잭님 무시해? 아니 저거 봐 저 평소랑 좀 많이 다르잖아. 아무튼 열심히 하세요! 웅성웅성웅성웅성 천원호 오늘 왜 이렇게 긴장하셨나요? 천원호 감사합니다! 우와! 우와 천원호 감사합니다! 진짜 평소랑 말이 좀 다르네. 아프겠다. 아무튼 이런 식으로 재민이님이 짱돌이 가져온 뒤 누워있을 때 뭐지? 어 여기는 입원한 그거 아 짱돌이 어빌리티 스톤이야! 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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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 아직 자! 왜 안 일어나? 얼른 일어나! 다른 형들이 걱정하잖아! 류 거기 있었어? 훈련하러 가야지! 웅! 야 오늘 간식 푸딩이다! 난 자느라 못 먹지? 맛있다! 아 이 푸딩 네가 좋아하는 건데 자느라 못 먹지? 꺼면 일어나던가! 적당히 자고 일어나라! 난 간다! 오늘도 똑같네... 어? 머리 많이 길어졌네? 오늘은 일이 많아서 내일 잘라줄게! 야 이 개새끼야! 건들면 죽는다! 건들지 말고 나와라! 재민아! 중포대에서 너 보고 싶다고 인형 만들었더라! 다들 너 많이 보고 싶어해! 너 일어나면 푸딩도 해줄게. 얼른 보자. 형, 재경이 다쳐서 자는데 금방 일어날 거래. 형은 언제 일어나? 막내가! 형 일어났어! 야, 나 업무 뺏겼어. 아니, 다쳐도 할 수 있는데. 진짜 오늘 형은 걱정이 너무 많아. 요새 일도 많아서 일손 부족한데. 너도 얼른 일어나서 도와라. 난 이제 몰래 일하러 간다. 또 온다. 자, 나들 잠들어! 아니 그 전에 이게 뭔데? 아 당연히 중요한 지점 탈환 축하 파티지! 거기에 내가 왜 있고 은영은 왜 취했어? 아 몰라 짠! 형은 자느라고 못 먹지 재민아 술도 못 마시지! 제발 상의하고 불러줘. 어 숙취 나 간다. 어디지? 우당탕탕 털썩 온유 형? 재민아 다행이야! 은유 형 반가워! 무슨 일이야 재민아 형! 왜 울어! 즐거운 때 부대적 복귀합니다! 아 근데 되게 이거 되게 감동적이면서 되게 슬프다. 아 이게 제가 이렇게 더빙해서 그렇지 진짜 슬프네요 이거. 재민이가 잠들어 있는 사이에 이제 이곳을 지키고 약간 온기를 만들어주는 멤버들 느낌 아닙니까? 아 이거 되게 뭉클하네요. 네 아무튼 콘텐츠는 다 못 이길 것 같아요. 여기까지 합시다. 다들 엄청 열심히 연성을 해주셔가지고 아 이거 다 읽고 싶기는 한데 제가 일단은 지금 여기 있는 연성들 제가 천천히 읽어보면서 낼름 할 거다 낼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잊었다. 삐야 둔뚜비야 둔둔두둔 병아리 둔둔둔둔 음메 음메 밤새워 송아지 짜자장자 다당치 짜당치다 상냥 꽃 스토 삐그 삐그 무 어울린 두두당 두둥 두두둥 당.